다른 퍼클레이스 공대에 비해 평균 레벨이 많이 낮았던 망령회. 역대급 난이도라고 디렉터가 신신당부했던 터라 팬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망령회 날 이단은 회초리를 들게 된다. 자, 여기서 한 마디씩 하고 갑시다. 이거 오늘은 갱생의 날이에요. 다 앉아봐, 앞에. 그냥 딱 잘라. 야, 리미트 43회.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, 님들. 너무 펑크리야, 지금. 알겠어요? 최소화는 해. 시기상조죠. 예. 야. 나 이제 너무 많이 했다, 진짜. 야! 1650 찍었다. 이제 뭐 부담 세우지 않겠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최근까지 계속 이제 끄드륵 됐던 조인양은 좀 분발하기가 됐어요. 만일 땡기거나 가능해. 내가 누구? 쪼켓 나와! 누가 망령의 펑크리라고 했는가? 우리 말렙 두명 보유자! 우리 수바 선생님께서 수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. 날개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개를 먹음으로써 할 수 있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. 라고. 그래서 거기서 배운 말렙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렙을 찍음으로써 할 수 있는 행동이 중요한 거다. 애써 갑니다. 여러분. 제가 앞으로 본캐를 대원으로 이제 정하고 치적이니까 좀 결정하고 가도록 했습니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망령에 치쳐 애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애쓰다 화이팅. 따뿡. 따봉. 따봉. 님들 목소리는 안 나와요. 잠깐 숙자다 반수는 할게요. 안녕하세요 형님. 지난 1월 20일은 저의 37번째 생일이었어요. 축하해 주세요. 영도 틀어줘. 그리고 역대급으로 정상적인 티셔츠 너무 좋아. 닥터님이 사주셨어? 아빠가 12년 전에 사준 옷이야. 선생님 왜 왔어요? 오지마 아니 좀만 해줘. 아니더시오 아니 좀만 더 해줘요. 아니 존내 심심한 거야. 막 강아시오 다 터졌는데 존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게임이. 그래서 왔어요. 방송 켜신 거 닥터님도 아시는 건가요? 그급은 지금 발이 카드가서 못 나오죠? 그리고 그동안 방송에서 코로나 걸린 분들께 개마라고 한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이거 수박 게임 못합니다. 아, 그리고 저는 선원까진 아니고 와이프랑 이야기했고요. 남인파의 에스더 바로 받겠습니다. 근데 저는 남인파라 좀 멀어서 이건 나중에 12월쯤에 준비 상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. 아빠한테 돈 빌려서 갑니다. 오해닌. 하지만 여러분이 축의금? 아니다 미안. 아까 마로님이 말씀하셨거든요. 말렙 책상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쪽에 말렙들에 이제 만찬을 하고 1640레벨 때 분들 따로 이렇게 만찬 드시고. 박서림은 그냥 금자 밥그릇에 먹는 게 맞다. 어제 말어 강화는 진짜 개역대급이던데 그게 말이 되는 강화임? 조은이니님은 이제 험한 길 걸으셔야 해서 사기 좀 치셔도 됩니다. 망령의 강화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좀 과열됐다. 좋은 현상이다. 님들 이번에 망령의 강화는 해야 할 거예요. 콩팥보다 스트리머가 평균 랩이 낮은 게 말이 돼요. 진짜 1643만 안 찍어오면 뒤집니다. 진짜. 흐흐. 조인양 단투걸음. 몇 걸음밖에 안... 아니 코를 뭔 탈기통으로 먹냐 크크크. 멋있긴 하네. 큰 고생했는데 우리 서림이 뭐 하는지 잠깐 볼게요. 완전한 목표인 거야.
그러니까 혼돈의 세계가 질서가 되고 질서의 세계는 혼돈함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혼돈기로 만들겠다. 난 아부 돌면서 돈 벌고 있는 줄 알았다. 크크. 근데 망령에 진짜 스펙 많이 올랐다. 전에 일리아칸 갈 땐 거의 다 땅 내 반이었나? 멋져용. 친구한테 이번 망령회는 다르다 기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? 야 님들 그러다 우리 파티가 퍼크라면 어쩔래? 마? 아 비밀라시 아니야! 야! 아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빨리 서림이 이거 다 주러 가자 이거. 봐달래. 망치 형님 사랑합니다. 고마워요 항상. 사기 좀 치자. 사기 좀 치자. 나이스! 나이스 망치 형 고마워요! 나이스! 아니 원투! 와 원투야! 어깨 녀석은 말썽을 와, 많이 부르는 어깨 장기백이네. 결국 오긴 했네요. 어? 아니 얘 장기백은 안 봤어! 장기백은 안 봤어! 고마워요. 장기백 아니야. 너무 좋아. 붙여보자. 붙어줘. 장기백은 아니어도 괜찮아. 말렙 달성 카멘 출동 준비 완료했습니다. 와 근데 진짜 사기쳤다. 그리고 이거 부적이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. 이 부적 아니야. 이거 대머리 부적 말고 이 매기 부적 있잖아요. 이거 부적 옆에 띄우고 나서 진짜 갑자기 사기치기 시작했거든?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. 우와! 하나 끝냈다. 아 반갑습니다. 아 얘 좀 괜찮아요? 오 얘 많이 올라왔네? 아니야 성장형도 얼마 안 남았어요. 지옥의 행군이구만. 아니 어제 강화 방송 못 봤어. 어제 연인이 강화한다는 말 듣고 방송 잠깐 보는데 강화는 안 누르고 수화 옷만 팔고 있길래 옷 파는 것만 보다 잤어요. 자 아바타 팝니다. 합니다. 제철이에요. 망령에 올 말렙 카멘 가게 생겼는데 소감이 어떠냐고요?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뭔가 이제 방송인 파티가 갔네요. 이제 짱형도 보니까 지금 말렙 찍을 것 같은데? 이 정도면?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? 아 진짜 마청이 느낌 없게. 아 저 형 마청이지. 현장형 어제 얼마를 지원받았길래 240만 골 받으셨어? 야 님들 감사합니다. 도와주셔가지고 지원을 떠나서 본인도 심리적으로 아빠 컸던데. 아유 컸지. 나도 저거 알지. 나 옛날에 인파할 때 내가 저런 기분이었거든. 옛날 아르고스 갈 때 다 무기 25강 찍고 막 쥐다님 25강 찍고 막 이러는데 와 그때 나는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. 뭐 방송이 후원이 잘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의지 싹 갖다 팔고 막 개지랄을 했잖아.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루에 막 와 10시간 12시간씩 하면서 숙제 다 털어내고 막. 지금 이다 선생님은 초심 많이 잃었죠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초심 찾으면 방송 1시간 하다 끈다니까요. 재미없으면. 이 사람들이 내 초심을 모르네. 내 초심은 그냥 방송 주대로 되라 이거였어. 볼 사람 있으면 보겠지 하면서. 아, 그렇게는 안 하지 이제.